드라마 산매경이 이누 씨와 같이 진행합니다. 저 빨리 촬영 끝나고 나인 보러 가야 돼요.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입에서 엄청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집에 좀 보내줘 빨리. 아직 기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이템도 찍어야 된다는데요. 저것도 네. 하시죠. 저걸 꼭 보셔야 돼요. 왕좌의 게임을 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왕좌의 게임이 고품격 성인 고품격 성인 SF 고대 액션 포르노물이죠. 도대체 뭘까요 그건? 그냥 홀랑벗고 싸우고 막 피 튀기고 막 그래도 뭐 사랑한다 그랬다가 또 죽이고 뭐 와 홀랑벗고 막 이런 거죠. 왕좌의 게임이군요. 예, 왕이 되려고 막 연병들을 떠는 거죠. 연병들을 네. 떠는 게임. 중요한 거 홀랑 벗고 떠는 거. 아, 볼만 합니다. 어디 드라마예요? 미국 거죠? 미국 거예요? 아, 스파르타쿠스. 그런 과인데 좀 더 여자가 벗고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스파르타쿠스도 상당히 많이 벗었는데. 아, 두 배는 돼. 두 배를 예, 벗어요? 두 배를 벗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네. 아주 그냥 포르노틱하게 잘 찍었습니다. 아, 그래서 성인 SF 고대 뭐 포르노? 네. 예. 예. 근데 또 시리즈야. 벌써 시즌 3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3 맞나? 3가 끝났고 미드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보는 게 예, 워낙 미드는 일단 4. 길고 긴데 4 시작했다고요? 네. 뭘 시작해? 그거 왕좌의 게임 4를 시작했다고? 아 네. 미드는 보면은 너무 길죠? 예, 한 시즌이 너무 긴데다가 그 시즌이 많아.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죠. 막 24시즌까지 봐야 되고 말이니까 일본 드라마가 좀 편한 게 10일화만 딱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드라마 한 편을 때리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제 미드 보면서 질린 게 24 볼 때 24시간이 너무 길죠? 24시간을 잭바오하고 같이 시작해갖고 24시간을 보냈어요. 예. 그렇게 한 두 시즌 보고 나서 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그치 드라마를 중간에 끊는 걸 잘 못해서 시작하면은 그냥 바로 같이 페인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미드는 잘 시작 못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그 잭 바우어도 페인 되지 않나요? 24에서? 잭 바우어는요. 그냥 거기서 잭 바우어가 제일 나빠요. 제일 나쁘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잭 바우어는. 그러니까. 다니는 데마다 김전일이에요, 거의. 아, 다니는 데마다 사건이 네. 일어나고. 네, 그렇죠. 네. 가만히 있으면 돼. 지가 일으켜 놓고 지가 수습하고. 예. 수습하면서 다 때려 부수고 다 때려 죽이고. 예. 예. 그런 느낌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 여자들이 벗고 나오는 게 그 왕좌의 게임입니다. 아, 그 예. 때려 예. 죽이고 칼로 베 죽이고 피 튀기면서 막 섹스하고 이런 거죠. 잘 알겠습니다. 왕좌의 게임.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회는요. SG 오리지널입니다. 네. SG 오리지널을 보시면 왕좌의 게임이죠, 이거. 네. 야. 네, 여기 뭐 고대, 예, SF, 에프, 뭐 예. 성인, 예. 뭐. 이게 또 라지헤드예요. 포르노는 어디 있나요? 이 라지헤드니까. 예. 네. 라지헤드잖아. 좀 더, 예. 이게 마에스트로 암은요, 이게 보시면 구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휘어진 철판 위에다가 줄을 꽂아 놓은 거예요. 보이세요? 벌교시. 그렇게 예. 생각하고 보니까 다야해 보인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암을 누르면 철판에 그 자동차 밖에 스프링 철판 있죠? 그거 식으로 예. 철판이 늘어났다 줄어졌다 하는 아주 원시적인 고대 그러네. SF 마에스트로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깁슨의 라이어 비브롤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스펙, 원형, 그러니까 깁슨이 61년도에 출시했을 때 그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마로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목재는. 그다음에 마이스트로함 때문에 약간 무겁지만 그래도 가볍네요. 네, 어차피 SG는 좀 가벼운 그런 메리트가 상당하기 때문에 네. 저 뭐 아마나 다르다 그렇게 무거워지지 않겠죠. 네. 슬림 프로파일이 적용이 되었다는데 좀 얇습니까? 어떻습니까? 얇상해요. 네, 57 클래식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마호가니 저기 넥은 쿼터손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랬겠죠? 네, 그랬겠죠. 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펙 뭐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라이어 비브롤라 테일피스가 사용이 되었다. 이게 비브롤라가 그레츠만 그레츠에 달리는 게 뭐죠? 빅스비만큼 줄이 잘 틀립니다. 네. 사용 시에 좀 조심해 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특히 다른 거 주목할 만한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SG가 61년도 이제 출시가 되면서
원래 SG 그러니까 레스폴 스탠다드 계열이 이렇게 있었죠. 거기서 SG가 나오면서 SG가 그때 레스폴 스탠다드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레스폴의 원래 빈티지 레스폴들이 생산이 중단이 되면서 한동안 SG가 득세를 했다가 이제 60년대 후반에서부터 밀려오는 어떤 레스폴 오리지널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반응으로 다시 레스폴이 출시가 되면서 SG와 레스폴이 다른 모델로 갈린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그 당시에 레스폴 스탠다드였던 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치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죠.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SG의 특징이 이제 미들로우가 많아요. 네, 미들로우가 많고 부드러운 이유는 지금 줄이 떠 있기 때문입니다. 테일피스가 이 바이브롤라에 부착돼 있기 때문에 되게 그 100% 울림이 전달되진 않고 나름대로 그 개성 있는 소리가 나네요. 네, SG 스탠다드와 네. 비교를 해봐도 좀 더 이제 공명감, 옛, 네. 옛스러운 공명감이 있죠. 아, 그러네요. 의도치 않은 리볼브가 먹은 듯한. 네, 그렇죠. 이제 생각해 보면 저 암 자체의 비브라토 자체의 플레이트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플레이트의 울림에서 오는 그런 공명도 분명히 있을 거라 네. 생각이 드네요. 좋은데 되게 원시적이죠? 네, 원시적이어서 좋죠. 예, 원시적이라서 잡고 쳐보겠습니다. 야, 이거 힘들다. 네, 이렇게 이런 오랜만에, 거 달리는 거 참 매력적이긴 매력적인데. 오랜만에 손 코러스. 네. 줄이 나가죠. 예, 네. 이거 맞히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 흔들면 언젠가 맞습니다. 맞았습니다. 마샬로 넘어가서 마샬 클린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 이거. 마샬에서 이 정도로 뽑힌다는 건 미들로우가 정말 세단 얘기죠. 불편하네요. 네.
튜닝이 일단 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게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세블샵나이님이 F5 신청해 주셨습니다. 클래식 락. 사람들이 이 락에 대한 촉이 있느라 A마이너로 가볼까요? 잘 들어봤습니다. 2739님 뭐 잘 맞는 걸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좀 특이한 것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러운 우리 예스러운 또 오리지널이니까요. 예. 오리지널에 어울릴 만한 아이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G 오리지널이니까 조지아 오리지널 드리도록 조지아 하겠습니다. 조지아 오리지널. 자 그 다음은요. 빈쿠션님 B13 신청하셨습니다. B13 이거 뭐 약간 그거 아니야? 그 불의 전차. 이게 이제 소리를 안 들어보고 이제 다들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G 뭐 11 뭐 이렇게 아무거나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이해는 갑니다만 네. 소리를 모르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봐. 여기다 기타를 어떻게 치냐 이거. 네, 위즈무 님이 B12 펑키 핑거. 펑키 핑거. D마이너. 아주 화려한 연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누가 신청해줬던 위즈무님에게는요 위즈무님에게는 굉장히 펑키한 연주를 하게 해주셨으니까 뭔가 펑키한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바꿔볼까요 좀? 어떻게요? 인터랙티브하게 좀 자기가 반주 신청한 거에 기타를 내가 잘 쳤으면 내가 뭘 받아먹는 거 없나? 참이슬 두 병 뭐 이런 거 없네. 오, 그 괜찮네. 그런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네. 아무도 신청을 안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네, 저기 에이. 네 아주 펑키하게 드시라고요. 네. 안 펑키한 것 같은데 공화춘 삼선 짬뽕. 공화춘 삼선 짬뽕. 네, 펑키하게 이렇게 짬뽕 드시라고. 네. 많아요 이런 거. 특이한 거 많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팬더 시조 세트리아니님 시조 세트리아니 예 F4 신청해 주셨습니다. 꽃보다 남자 엔젤 패드 이거 뭐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까지 외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과 소주 좀 드릴게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지만 멋있다 한 줄 평 네. 드리고요. 아 오리지널리티의 점수를 왕창 줘서 소주 네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불편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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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뭐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G 스탠다드보다 이게 더 멋있기는 멋있죠. 멋있죠?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요. SG 스탠다드는 좀 더 편리한 느낌이고요. 이거는 이제 거기에 좀 쓰잘데기 없는 라이어 비브롤라 같은 게 달려 있을 때 저거를 실제로 연주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보통 많이 사용하다 보면 튜닝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암으로써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 실용성과 역사성의 조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G 스탠다드에서 추가 금액을 주고 저 비브롤라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암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 라이어 비브롤라를 돈 주고 산 다음에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안 쓰면 되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만큼은요 그냥 역사적인 기념품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나머지가 이제 SG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게 자기한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건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만큼은 나한테 실용적인 거, 이만큼은 나한테 의미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기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의미가 없다면 저거 제하고 쌍값 주고 SG 스탠다드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빈티지 된 의미 부여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장국점은 저는 세 그릇 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유니크한 기여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성비로는 전 세 그릇이고요. 그리고 요거에다 그냥 점수를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라이브 브롤라에 좀 유니크한 것 중에서는 그래도 고득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고득점입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7, 예, 다음 시간에도 깁슨이 하나 또 남아있습니다. 네, 기여는요 SG 오리지널이었고요. 다음 네. 시간에 마지막 남은 깁슨 시리즈 하나 마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